사장님 왜 또 없어? 사장님 원래 맨날 지각하시잖아. 아 맞아. 뭐야 음료수가 별로 없어졌어. 먹을 것들이 없어졌어. 아 그러게? 그치? 다 어디 갔어? 뭐 이렇게 우리 뭐만 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 전화 좀 해봐. 전화? 이거 전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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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세요. 사장님. 사장님. 안 오세요. 안 오세요. 안녕 얘들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었니? 당연히 사장님 욕하고 싶어. 귀가 간지러워가지고 이거. 재료가 뭐 이렇게 없어? 우리 요새 장사가 너무 잘 됐잖아. 재료 살 돈이 없어. 네? 돈을 어디로 빼돌리신 거예요? 우리가 돈 받는 거 본 적 있어? 아 맞다. 아. 오늘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자 이번에는 전부 다 차를 대접해드리는 걸로. 자동차? 자동차? 너무 좋죠. 그거 대접해드리는 거 좋지? 너무 좋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진짜로. 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자, 리처드. 안녕하세요. 리처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놀아줘 직원분들도 아,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시작. 안녕 우리는 놀아줘 카페. 아 창미 수아 쟤랑 김연입니다. 와. 원래 저희 직원들이 이런 반응들이 아니에요. 정신을 못 차려요. 얼굴 빨개진 것 같은데. 1년 만에 미국 6개 도시를 투어하시고 유럽 12개 도시를 투어하시고 와. 또 OST 3곡에 또 참여를 하시고 와우. 대단하신 분들이 오셨다. 아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네. 오셨으니까 저희가 웰컴 드링크를 준비했습니다. 준비된 게 차밖에 없습니다. 차, 자동차, 자동차. 한 대씩 드리고 싶지만 네. 직원들이 각양각색의 차를 준비를 해드릴 건데요. 이 직원들 중에 딱 한 명만 차가 아닌 분이 있어요. 권영님의 차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저는 장미님 차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예, 람님. 예, 람. 람, 네. 수아님 차를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벌써 한 명씩 다 골라주셨네요. 그러면 되게 애매해지네. 그러면은 저는 다른 데 보신 권영님. 그러면은 저는 혜진님의 차를 아 고민이 되네. 뭐? 수아님의 차를. 네, 저 장미님 차 먹겠습니다. 네, 저희 직원들이 네. 차를 만들어 드릴 건데 아, 막 까다리 이런 것만 아니면 자, 접수했습니다. 나는 남자차. 왜 남자차? 안 물어봤어. 저는 남자차를 만들 거예요. 근데 권령님 살짝 불안한 것 같은데. 저 아까 남자차라고 저 권령님 골랐는데 한번 당했습니다. 아, 진짜요? 오 노! 미국이랑 유럽이랑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네. 어쩌나 보니까. 어디 그렇게? 프랑스, 파리, 베를린, 미넨,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같이. 아, 시험 문제 많다. 제일 많이 왔던데? 오스트리아, 비엔나. 무대도 가장 큰 무대였고 저희 팬분들도 가장 많이 왔던 데였는데 보통 이렇게 함성 소리를 해주시면은 그땐 사람이 엄청 많았어가지고 띵 했어요. 뭐, 소리가 엄청 많았어. 다 너무 좋았고 또 아무래도 독일이 소세지가 진짜 맛있어요. 아 그게 좋으신 거예요? 진짜 소세지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진짜. 아 그렇게 맛있어요? 독일하면 또 맥주가 또 맞아요. 이게 제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말할 거 말을 안 하네. 와 맛있겠다. 아 기대된다. 풀 세팅하고. 네.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
어, 네. 어, 네. 완전 맛있을 것 같아요. 오. 오, 냄새 좋아요, 냄새 좋아요. 아, 색깔부터 이뻐, 색깔 건강. 되게 건강한 냄새가 나는데, 이거. 오. 오. 차에서 찜질방 냄새가 나요? 맞아, 맞아. 지금부터 그 음료를 한번 드셔주시고, 뭐가 들어갔는지 한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사약인데? 어, 많이 맛깡 누군데? 뭐, 이거 좀 맛있지? 아니, 과일. 어, 이거 그건데? 달지? 야, 달고? 보리차인가? 보이차? 너 거 먼저 맞춰봐. 나는 그냥 고기만 맞출 건데. 내가 맞출 거야? 나도 뭔지 모르겠는데 맛있어.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다행. 음식점에 가면은 그 중차? 어? 유니버스? 둥글레차. 둥글레차인가? 아 근데 야. 너무 맛있었어요. 맞아, 마음이 포근해지는 느낌. 어, 마시고 나서 표정이 달라지네. 둥글레차 아닌가? 그러면 진아님부터 한번 마셔보실까요? 저는 레몬 맛이 나는데 아니라는데요? 아니. 마지막에 살짝 주황색깔 건더기가 있어가지고 귤차? 어. 아 약간 꿀맛이 났어요. 꿀맛이 나진 않은데. 꿀맛이 났어요. 네. 제대로 헛다리 짚었어요. 이 중에 한 명이 혀가 고장난 것 같아요. 나도 비슷해요. 약간 달달한데 마지막에 귤 같은 거? 맛이 되게 애매했어. 자, 네. 얘랑님? 예람님 차를 마셨는데 맛이 되게 약간 유자 누룽지가 아니 누룽지가 유자랑 좀 비슷한 그 어떤 무언가였던 것 같은데 되게 달았었어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표정을 보니까 우린 동시에 말할 수 있어. 왜? 아, 난 잘 모르겠어. 뭔지. 아니, 핫초코를 먹었는데. 여기 나이스. 작전 타임. 왜 자꾸 맞추려고 그러지? 이름 좋게 하는 거니까. 아, 그럼 너부터 가네. 형은 알겠으니까 너부터 가. 아, 알았어. 핑크색인 걸로 모아서 저는 복숭아 차로 하겠습니다. 복숭아 크림차. 그, 쩔로 나가면 돼. 네, 쩔로 나가면 돼. 쩔로 나가면 돼. 근데 나 좀 헷갈려, 근데. 아 이게 핫초코일 수도 있고 초콜릿이라고 할 수도 있고 따뜻한 아이스초코. 차에 가져오자. 누가 들어갔으니까 초콜릿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그나마 아는 동글레차로 하겠습니다. 동글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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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한국어 교실인가요? 동글레차일 것 같아요 뭔가. 동글레차. 정답 말씀하신 거죠? 네. 아 저는 따뜻한. 허니 버터 칩? 허니 자몽 블랙티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허잡을. 자업을요? 어, 근데 맛있었어. 찍으면 말자. 그럼 틀렸지. 이거 막 둥글레차 아니고 막 네모나차 막 이런 거 아니야? 재밌다. 나 원래 없었던 사이가 나 핑크색. 어? 핑크색? 복숭아차가 아니고 핫초코입니다. 핫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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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색이야? 저는 자. 자? 스. 미. 맞아. 생각하고 있었네. 자스민 공주 말고 차. 들어봤어. 아, 자스민 공주는 또 뭐야. 스카이 가지 말자. 보이그룹이니까 저희 이제 보이차인데 보이차 안에 꿀이랑 그리고 이제 자몽이 들어갔어요. 보이차 실패해가지고 약간 자몽 몇 구나 이렇게 써가지고 진짜 뿌렸는데 너무 화장실 냄새가 나가지고 오, 냄새가 너무 심한데? 나는 어떤 답변이 나올지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아 그래? 그게? 블리처스의 대표 컨셉은? 나 이거 나도 몰라. 이거는 열린 정답. 알려주세요.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응. 답을 말해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큐티? 혹시 저희 무대 보셨어요? 네. 큐티. 어, 아저씨 귀엽네. 약간 이런 느낌. 보이크러쉬니까? 보이크러쉬. 보이크러쉬. 보이차 만드는 사과 중에서. 오늘 보니까 살짝 아까 무대에서랑 다르게 약간 코미디? 아까 개그맨 안 된다고. 코미디언은 이 친구 맞아. 미안해. 순서대로.
딱 보고 떠오르는 거. 섹시? 아 듣고 싶은 거 하고 말하지 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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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자, 정답 축하드립니다. 저 블리처스 가장 최근에 활동했던 대표곡은 나 키터 베스. 오. 오 맞아요. 진짜. 바로 맞췄어. 정답. 키터 베이스긴 한데. 미국인 영화 좀 발음이 좀 민감해요. 아. 와. 본토 발음 있어요 그러면? 키터 베이스. 오. 아야 근데 잘했어요. 실컷 놀려놓고 잘. 장난치고 싶었어. 키터 베이스. 오 맞아 맞아 그거 맞아 처음 이거예요 또 베이스 야 둠둠 둠둠 웨이브 하시면 되는데 오 잘하시네요 둠둠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아, 이게 끝이에요 오 너무 세워놓는 잘하시는데 잠깐만 빨리 잡고 그냥 자기 느낌대로 돌리면 돼. 둥 둥. 어. 어. Hit the bass. 딴 딴. 아우 너. 오. 하고 있는 거야. 완벽해 완벽해. 어. 바로 바로 한 곡 셋 모아 벌려. 그렇지. 둥. 하. 따다다다 둥 둥. 완벽한데 뭐 가르칠 게 없는데? 둥 둥. 끝났어요 끝났어. 아. 맞다. 앞머리 하나 빼먹었다. 아. 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자, 여기서 한번 같이 한번. 몸방. 아, 저것도 뺐네. 안무가, 그치? 너무 빨리 끝났죠? 빨리. Hit the bass, 빨리. Hit the bass. 아, 왜 방관하고 있어? 왜 거기 계세요? 아니, 괜찮아, 괜찮아. 자, 빨리. Hit the bass, like. 둠, 이게 발이 이렇게 밀면 둠, 둠, 자 이쪽만 아 있어요 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운동이 한 이 정도가 돼 Hit the bass like 둠, 둠 빨리 돌려야 돼 아, 둠, 둠 오, 다 벗어도 돼 어, 지금 불러도 돼요? Hit the bass like 둠, 둠 둠, 둠 따라라 둠, 둠 둠, 둠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하네, 잘하네 Hit the bass 이때 약간 이거 그 스프링 느낌 있지? 어. 오, 맞아 맞아 기타 맞아 자기가 신났어 지금 자기가 신난 거야 웬 오 웬 오 좋아 좋아 잘하네 잘하네 아 완벽해 아 완벽해 여기 다 드셨다고 생각하면 파워풀한 부분까지 디테일 막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히트 이거 찍으실 때 좀 더 세게 찍으셔도 돼요 히트 베이스 라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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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그거에 맞춰서 이제 연습 진행해볼게. 10분 남았거든요. 아, 네. 와, 너무하다, 너무해. 와. 와, 진아 형 지금 안무 하나 빼고 알려줘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배웠는데. 야, 그거 왜 자꾸 말해, 너? 별거 없어요, 사실. 물량으로 우리가 이겨. 별거 하는 거 없어가지고. 쟤 뭐야? 빠밤빰빰빰빰빰빰. 아, 진짜 내려. 사고, 팔. 딱. 힙 더 베이스 라이프 둠둠 둠둠
왼쪽. 수아님은 거의 좀 독학으로. 팀이 이기실 것 같으세요? 아니 저는 일단은 확실히 느꼈던 건 권령이 진짜 재능 있는 아이고. 네가 뭔데? 와, 네가 뭔데? 나 봤어요. 그 잠재력을 봤어요. 그래서 어느 팀이 이기실 것 같으세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저희 팀이 조금. 저는 저희 팀이 이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보다 춤을 잘 추세요. 아니 그런 것 같아요. 네. 가르칠 게 없어가지고 한 두 번 하니까 바로 따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네 분은 너무 완벽하셨고 이제 양 팀의 흠이 이제 크리스와 진화가 있었는데 안무를 빼고 알려주세요. 근데 그래도 크리스보단 진화가 나으니까 저희 팀이 이길 것 같아요. 못 보셨죠? 열정맨 미쳤어요. 본인 네. 팀이 이기신다면 공약 같은 거 하나 걸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건 메시지 받고 다음에 또 와서 이제 저희가 차를 대접하는 거. SUV나 뭐 승용차, 중고차. 오늘 실수가 많았고요. 춤도 또 같이 춰주셔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확실한 거는 자지민 차가 무슨 차인지 이제 제대로 파악했습니다. 저. 생각하고 있었네. 저는 진화님이 알려주셨거든요. 마음에 안 들었구나. 다 끝났다고 막 이러셨는데 옆에 팀 안무를 보니까 너무나 다른 그걸 이 샷님한테 또 배우고 근데 뭐 어쨌든 여러모로 추억이 남을 그런 오늘 날이었습니다. 좋은 추억이 아니에요? 좋은 추억이죠. 좋은 추억. 질문이 있어. 본인이 더 치려고 안 알려주신 거 아니죠?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었나요? 앞으로도 놀아줘 카페와 저희 블리처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포켓TV 구독해주세요.